태씨 가정의 성씨 명당 안에 그래 무슨 연유로 여기까지 왔나. 잠을 못 자면 잠을 재워주면 되고 꿈을 꾸면 꿈을 안 꾸게 하면 되고 근데 꿈을 안 꾸게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가정 명당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3, 4년 전부터 이 가정 안에 불안함이 들어오고 우리 성씨 부인이 뭔지 모르는 이 마음에 변동이 들어오고 변덕가살이 들어오고 그 터주 명당 안에서 잠이 오지 않는 이유를 하나하나씩 찾아갈 적에 어떻게 이 날을 잡았을 때 부정영정이 없겠는가. 지금부터 최씨 가정의 성씨 명당 안으로 부정이 있다면 부정을 낱낱이 거들어 가볼게요. 오늘날의 최씨로 가정하니 성씨 명당이고 부정영정 걷자고 하니 제일 먼저 산신의 산수 이장 바람. 3, 4년 전부터 이렇게 산수 이장을 하면서 이 가정에 최씨 가정에 남자 자손들이 하나같이 줄초상이 난다. 이렇게 상문화 부정에 산신화 산수 이장 부정에 그리고 이 아이를 가지고 너가 이 집을 이사를 한다고 했던지 아니야 말이 나온 거 아니냐고. 맞지? 그러면서 이자, 그러니까 이사를 하고 이사를 한다 안 한다 소리가 나고부터 시작해서 동부의 동법에 부정이고 산신에서 들어오는 산수 이장 부정은 이렇게 낱낱이 걷어두고 이사를 한다 안 한다 했던 동티의 동법에 들어오는 부정도 걷어두고 아이를 가져서 삼칠이 지나기 이전에 이사를 하고 계약을 하고 뭔가 맞지? 이전을 했던 이런 동법에 삼신화 부정도 선생님 낱낱이 걷어줄 테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세요. 야! 그래 천 없어도 부정 정부정 다 걷어낼 적에 제일 먼저 걸리는 산수 이장 부정 이렇게 산수 이장 바람으로 이 가정에 아들 자손들이 명을 잇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급사같이 다 가게 되었던 상문 부정도 같이 따라든다. 상문이 일어나서 그래서 낱낱이 산소 이장 부정 먼저 걷어내고 풀어가고 상문 부정도 지금부터 풀고 갈 터이니 그리 알아짐작하시랍니다. 산수이장을 하면서 이렇게 동서남부 오방으로 들어오는 산신에서 산수이장을 할 때 보니까 이 산수가 독산이 아닌 것 같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산이 뾰족하게 다 있고 중앙에 있는 산에서 맞지? 그 산을 파졌겠지. 아이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영산바람이다. 그래 이 내 자리라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 이 남편도 네 자리다 내 자리다 안방도 네 자리다 내 자리다 소파에도 이건 네 거다 바닥이 네 거다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집에 안방 주인은 나다. 오래됐다 맞냐 맞냐. 안방도 주인이 내하고 주방도 주인이 나하고 거실도 주인이 나하고 작은 방도 주인이 나하고 그러면서 대주는 대주대로 이렇게 산수 이장하던 그 안에 있는 조상들도 있잖아. 청춘에 이렇게 할아버지 조부 할아버지 일찍이 가신 할아버지 맞지? 그게 묻혀있는 할아버지를 모셨지 다잡겼지. 아이고 조부 할아버지 내 아니냐. 아이고 아가 나도 자식이 있어 본들 여기 가지도 못하고 저기 가지도 못하고 맞냐 안 맞냐 이야기 들어보았냐. 내가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 자식이 나를 물리고 저 자식이 나를 물리고 갈 자리 없고 설 자리 없어서 얼마나 내가 서러웠는지 모른다. 그래서 너희 대주를 통해서 서러운 마음 누내가지고 내 새끼가 몰라주니 이 손부 어린 손부한테 가서 알아달라.
너에게 파고드니 이 서러움이 눈물 젖은 바다가 따로 없고 힘들었느냐? 내가 야일기가 와서 이렇게 우리 매여있는 골을 한번 풀어달라고 너희에게 자리 다툼도 했던 알비고 속상하게 눈물 짓게끔 했던 하람치고 나도 청춘의 일찍이 갑자기 가다 보니 가슴이 한 번씩 턱턱 막히는 이 마음도 내가 주었다. 아이고 머리야. 그래서 너에게 왕래를 하다 보니 머리 다 많이 아팠냐? 오늘 이렇게 오늘 잘 풀고 가고 닦고 가고 내가 이렇게 산신의 고에 영산의 고에 매여 있는 거 오늘 풀고 갈 테니 아가 닦아 갈 테니 머리 아픈 것도 커도 갈 테니 제발 한 번씩 대주한테 어디 간다 소리만 하지 마라. 아이고 이제 이 말 왜 하는지. 화만 내면 간다 화면 나면 간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이 가슴이 철렁거린다. 그 약조만 해주면 오늘 나 올 닦고 가마. 안 그러게요. 잘 살 수 있냐? 네. 새끼하고 내 새끼 저 큰 놈 우리 대주하고 네. 행복하게 살라고 노력할라나? 네. 그래. 그럼 오늘 할아버지 여기 선생님이 풀어줄 때 길 네. 갈라줄 때 매여 있는 거는 다 풀고 갈마. 그러니 약조해라. 잘 살아라. 알겠냐? 오늘 그래 잠시 이렇게 닦아가고 이 가정 명당 안으로 동티 동법에 있는 부정도 낱낱이 할아버지 산소이장 바람으로 이렇게 들쑥날쑥했던 부정도 같이 걷어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아! 그래서 셋이 가장하니 성심명당 안으로 예. 부정영장 거둘 적에 첫 번째도 이렇게 명 나갈 일이 생겼다. 오늘 이 가정명당 안으로 누군가 대주의 아버지처럼 대주의 할아버지처럼 대주의 작은 아버지처럼 급살처럼 갑자기 어느 날 우리 대주가 그 바람을 맞게 생겼었다. 그래서 청춘기들 갑자기 갔던 청춘기들이 앞을 서고 이 가정명당 안으로 동티가 났다 아니면은 자손의 어떤 삼신의 바람이 들었다 했던 기운들 낱낱이 걷고 나니 산소 이장 부정까지 다 걷고 나니 이거는 소원 깃발. 네가 원하는 대로 지금부터는 이 가정 안에서 별 소리 없이 탈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자리 잡으시게요.